돌덩이 TV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기계 핵심 단답 100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3번, 4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말단 시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그림을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 밸브 함이 있죠. 여기 보시면 시험 밸브 함 네모난 박스로 이렇게 표시했고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과 화살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일자로 내리신 다음에 이 화살촉을 딱 그리십니다. 이 화살촉 모양, 개방형 헤드 또는 반사판 및 프레임이 제거된 오리피스, 이렇게 이 화살촉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화살 모양의 이 중간에 개폐 밸브를 하나 그리시면 되고요. 이 검은 모양으로 된 거는 물이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폐 밸브 위에 압력계를 그리시면서 이 압력계를 그리시면서 그 밑에 개폐 밸브를 그리시면 됩니다. 압력계 밑에 있는 개폐 밸브는 검은색으로 안 돼 있죠. 물이 차 있지 않은 개폐 밸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1강에서 말씀드렸던 말단 시험 장치 설치 기준과 이 그림을 동시에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의 수량 중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예외사항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예외사항에 대해 쓰라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암기법이 있는데요. 제 기존에 나와 있는 암기법을 많이 수용했고요. 그게 조금 더 우리 청강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기법 먼저 읽겠습니다. 지하고수, 건지텐, 주동별내비 연설, 가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하고수, 건지텐, 주동별내비 연설, 가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통으로 일단은 그림의 스케치, 간단한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요. 밑에 6가지가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여기에 지하, 여기 있죠. 밑에 두 번째 항목은 고, 수, 건, 네 번째 지, 텐.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건지텐, 주, 동, 별, 내, 비, 연, 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가가. 이런 식으로 큰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여기 암기법을 먼저 전체적으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항목들을 읽으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법 지하고수, 건지텐, 주동별내비 연설, 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줄씩 읽으면서 통으로 쓸 수 있도록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전체적으로는 또 지하 건축 옆으로 이렇게 했고요.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설비. 고가 설스. 이런 식으로 또 별도의 암기 방법을 적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수건 채설방 높설. 그리고 네 번째는 위에 주어진 대로 건지텐.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건지텐 이렇게 그냥 통으로 암기한 방법에 들어가 있고요. 다섯 번째도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 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주동 별내비 연설 이렇게 기존 암기 방법으로 고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설비, 가가 설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각 항목별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조금 더 쉬운 방법, 요 뒷부분은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암기를 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만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좀 더 쉽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